로템 사기 맵이 있어 여러분. 8시가 거의 빨문데? 8시, 2시 하는데? 로템 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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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맞아, 이거? 로템 사기 맵? 진짜 나가네요. 이제 바로 안 나간 것 같아, 일부러. 자, 이 친구가 할 수 있겠나? 자신 있나? 이러는데? 자, 사기맵 잡는 검사야, 이 친구야. 아, 천만 다행인 거지. 일단, 내 미네랄과 가스는 건들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 검사야. 왜 놀래? 왜 놀래? 잘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무서운가 보네, 검사는. 검사한테는 좀 약하네. 좀 봐야지. 잠깐만. 근데 어제 저게 좀 사기맵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더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쪽이 아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 예를 들어 저쪽이 뭐 초보자라 그래도 무조건 적으로 제가 뭐 이긴다라고 장담은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야. 최대한. 내가 좀 전에 8시 돌려보니까 미네랄 때가 좀 적어도 이제 빨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원이 좀 엄청나게 지금 진짜 수급이 잘 되는 형태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쪽은. 더블도 뭐 없고요. 입구를 아마 막을 거야, 보통. 때랑 하면 자원도 많겠다. 입구를 안 막을 이유가 없어서 정찰을 허용을 안 시켜주기는 할 거거든요. 오, 뭐야. 이렇게 빨리 왔네. 가스를 일단 짓는데. 이제 앞마당 내가 가스를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어? 아, 이거 아니면 벌써 나왔어? 마린이 많이 빨리 나오네. 자, 일단 사이버 지워주고요. 앞마당에서 일단 가스를 먹어야겠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시가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루템에서. 근데 그래도 자원이 좀 잘 모이는 느낌은 아니다. 상대적이라서 그런가? 상대가 이제 사기맵에서 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하고. 앞마다 가스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소진이 돼 있네. 아, 내 미네랄과 가스는 안 건드려놓은 줄 알았는데 앞마당 이제 1000원이네요 미네랄. 가스 소진. 아, 이거 드랍십을 못 맞겠다 내가. 운동으로는 드랍십을 맞기가 좀 어려운데 로보틱스가 안 올라가. 아, 여기도 소진이야? 아, 빡세네. 소진이라도 이식은 먹어야 되니까.
자, 이러면 조금 힘드네요. 쉽지는 않네. 언덕탱크도 지금 올 것 같은데. 루템 앞마다 위에는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올려서 자 여기도 아 먹기는 먹어야 되는 건데 저기 이제 소진 대비 20 올라가거든요. 이거라도 좀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앞마당은 볼 필요가 없겠다. 가스가 소진이 돼 있어서. 어차피 저 친구 이제 앞마당은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 셔틀이랑 리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가스를 왜 두 개로 먹고 있었어. 뭐 미네랄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없어. 자원이 좀 빠듯해. 어? 아, 엠베야? 자, 셔틀 소급은 좀 눌러줘야 될 것 같고. 언더, 여기는 뭐 내가 뺏기면은 좀 힘들어요. 자, 옥저버를. 어 여기 선도 없어? 아니 가스도 없네 여기. 아 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잠깐만. 아, 가스가 없어서. 캐리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나? 방어는 뭐 다 돼 있겠지, 저 친구. 저 가스를 지금 다 닫아놨습니다. 5시 걸려 선물인데. 시가 좀 없네. 일단
일단 막기는 막았어 저거는 한 번. 잃을 수는 없는 건데. 들어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가스도 좀 부족해.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자 여기서 잡아보자. 많이 못 잡았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먹을 데가 없다는 거야? 아, 먹을 데는 아직은 있긴 해. 가스 멀티가 없다는 거야, 이거. 저 11시라도 좀 있으면은 좋을 텐데. 예, 가스는 없고 미네랄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니까 캐리어 가는 거거든요. 인터셉터 미네랄만 있으면 또 채울 수 있으니까. 아, 진로밖에 안 나오겠는데, 나 이거. 뽑을 게 너무 없네. 현재를 한번 다시 가보자. 미네랄도 이제 많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쪽에 아까 탱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거 점사 당했다 이거. 아. 일단 뭐 막아 주기는 하는데 어 뭐야 언제 들어왔어? 여기도 뭐 좀 털려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여기는 가스를 좀 먹어줘. 이거. 아, 골리앗을 좀 잡아주자. 공기 말랐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거를 좀 죽여줘야지. 아, 이거 그래도 많이 죽였다, 여러분. 이기긴 이겼다. 이기긴 이겼어. 어쨌든 이겼어. 다시 이러고 있네. 왜 쓰는 거야, 사기매. 도대체. 뭘 다시야. 다시는 이 친구야. 왜 게임 이렇게 하니? 아, 나는 내 본질에 미네랄이랑 가스는 안 건드려놔가지고. 앞마당도 그렇고 다른 멀티도 그렇고 안 건드린 줄 알았는데 다 건드려놨더만. 자, 여기 보면은 상대 이제 빨무로 시작을 하고 여기 이제 이런데 이제 겹쳐있고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자네 이러는데 가스도 좀 겹쳐있더라고요. 가스 5000인데 겹쳐있고. 여기서 이제 내 지역을 보면 2시 나왔죠. 여기가 1500 그대로고 여기도 5000 그대로야. 나 검사야 이러니까 좀 뜨끔은 했나봐. 나를 실제 검사로 착각한 건가? 형이 검사한테 줘. 약간 뭐 초보인 것 같아요. 초보. 그러니까 사기맵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했어. 근데 초보가 사기맵 쓰면 전투력이 한 100배는 올라가죠. 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본진에 가스러시를 왜 하냐면 이 본진만 가스가 5000이에요 앞마당에 소진이 됐지. 그리고 앞마당에도 가스가 1000이란 말이야. 아니 저기 미네랄이 1000이에요 원래 1500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가스러쉬를 하고 내가 앞마당 먹어도 손해지. 나는 앞마당에 가스가 소진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이제 빨무다 보니까 자원이 많아서 마린이 좀 빨리 나왔고 뭐 또 한 번 저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스러쉬 하러 S10 출발하던데 내가 여기서 이게 소진된지 언제라냐면 유사하게 가스가 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스를 사실 빨리 먹었거든. 더블 해가지고 본질에 가스러시 당했어도 어쨌든 더블 해가지고 앞마당 가스 빨리 먹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스를 다 없애놓고 미네랄 이거 여기를 먹으려고 그래. 여기 미네랄이 와 절반밖에 없어. 원래 1500이어야 되는데 750 가스 소진됐고. 섬이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노템이 11시라 다섯이 섬이잖아. 섬에도 미네랄이랑 가스를 다 지워놨더라고. 여기 미네랄 볼 때도 750이네 그리고 이제 메카닉 하죠. 이 친구는 가스 겹쳐놓은 걸로 가스 캐면서. 나 앞마당은 굳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아마 자기 앞마당도 750에 가스 소진되놨어. 이게 뺏길까봐 그랬나봐. 지금 대단한 친구야. 대체적으로 열악한 자원에서 캐리어를 어떻게 가져온 거냐. 드라군은 한 5개인가 6개 뽑고 질럿만 뽑으면서 갔어요. 꾸역꾸역. 드라군이 거의 안 나왔어. 어이 벌처가 바로 올 줄 알았으면 캐논이라도 깔아둘 걸 그랬는데 괜히 털렸네. 자, 이 친구는 아무래도 미네랄이랑 가스는 거의 뭐 무한이죠. 공업도 돌리고. 저는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가스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막 질러 드라곤 아비터 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스가 계속 있어야 죽어도 다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가스가 너무 없으면 나중에 이거 뭐 아비터 뭐 한두 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다시 뽑기가 힘들고 지상군 들어가면 드라곤이 필수인데 드라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캐리어로 넘어가면서 질러 많이 뽑았죠.
미네랄이랑 가스 좀 건드려 놓으면은 캐리어 같은 거 좀 가야 돼. 여기도 원래 가스 없앴고 여기도 스타팅인데 가스 없앴고 근데 12시는 그래도 가스를 안 없앴네. 이게 소진이 됐어도 그래도 있는 게 낫거든요. 2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본진은 8원씩 올라가고 앞마당 소진된 거 먹고 12시 소진된 거 먹었으니까 이제 2 플러스 2, 4잖아. 그러니까 12원씩은 먹는 거야, 가스를. 12원씩 모아가는 거예요. 11시도 없더라고. 멀티랑 가스가. 근데 이거 온 거는 못 봤다, 내가. 여기서. 근데 아까 캐리어로 갔을 때 치명상을 줬고, 이거는 사실 피해를 많이 못 줬어. 이거 리버로 그래, 점사를 해놓는다. 그래도 내가 맞네. 아, 이걸 못 죽였어? 이것도 못 죽였네. 그래, 고쳐서 쓰지는 않는구만. 근데 지금 내가 보면은 진짜 프로브가 많아가지고, 프로브 여기서 뭐 잡히고 멀티 날아가도 어차피 가스가 없어가지고 병력 많이 못 뽑아가지고 스타게트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좀 돌아갔어. 이거 한 방에 끝나네. 여기서 육군이 아마 대거 잡혀요. 아 근데 이거 셔틀러 한번 컨트롤 안 했으면 금방 죽었을 것 같다. 다행히 스캐너 불발이 안 나고 터지긴 터지네. 여기서 뭘 다시야 다시네 이 친구야.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신성한 진짜 국민맵 아닙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로스앰플 8시입니다. 로스앰플 8시. 우리의 국민 아주 옛날에는 사기맵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했어 진짜 여러분들. 그때는 사기맵이 없었거든요. 사기맵이라는 게 한 15년 20년 뒤에 나온 거잖아. 예, 로스앰플 8시 지역인데 야 옛날 국민맵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씁니다. 근데 로템 사기맵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 이게 여기를 하는 사기맵 유저들은 내가 볼 때 나이대가 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맵 이제 파이썬이랑 투원이 국민맵인데 그 맵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 그럼 로템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초보니까 사기맵 만들어 쓰는 거야. 로템을 개조해가지고 개조하는 게 되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5분이면 개조한대. 20년 전에도 사기맵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기맵이 있었어? 한 번도 못 봤는데. 옛날에는 맵팩이나 그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맵팩을 좀 많이 쓰지. 그러니까 제 기억은 저는 한 번도 이런 옛날에 이런 맵을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사기맵은 계속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있었나 봐요. 어쨌든 옛날에는 근데 좀 맵팩을 좀 많이 썼었어. 로템 사기맵 유저 검거 성공.